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전주만 좀 짧게 한번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처음에는 A 마이너 코드를 쳐주면서 약간 멈춰 주시고, 그 다음에는 개명을 우리 여기서 미미파미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라도 맨 밑에 줄 미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미미파미 이렇게 해주시면 A 마이너 코드가 되겠다. 그 다음 한 박자 한 마디 이렇게 이제 코드 스트로크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우리 하이 플랫이죠, 여기까지 올라와 주셔가지고 여기서 미도시, 그 다음에는 라미도 이렇게 발해를 해주시면 세 줄을 연달아서 이렇게 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여기서 레미레 레미레 해주시고, 조금 얘가 첫음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레미레 해줬다가 E7 코드를 남아있는 박자를 쳐주시고, 그 다음에는 여기서 레도 시도, 여기는 솔파, 그 다음에는 A마이너 G F 코드, 그 다음 B7, E7 코드인데 E7에서 우리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3번 플랫의 2번 줄을 같이 좀 눌러주시고, 그러면 약간 찌르는 소리가 나서 빰빰빰빰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. 그럼 제가 조금 천천히 쳐보면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? A마이너 G F. 그런데 이런 한 박자짜리 코드는 대부분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다운 다운 업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. 한 박자짜리는. 그래서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약간 이런 느낌을 살려주시면 스피드하게 지나가는데도
좀 리듬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. 그래서 F 코드는 조금 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단다다 단다다 단. 그다음에 B7 코드 단. 아까 설명드렸던 찌르는 소리 빰빰빰빰빰.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코드 나머지 코드는 그냥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울 리듬을 살짝 이렇게 쳐주면 되기 때문에 전주만 혹시나 따라해 보실 분은 따라해 보시라고 참고를 해서 붙여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.